자, 이제 디지털 IC는 자, 두 타입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언급하는 것 정도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이 포화형의 대표적인 거가 여러분들이 TTL이죠. 여기는 ECL. 불포화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비포화형이라고도 얘기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CMOS.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좀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맨 먼저 전력 소모는 어떠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가장 크다는 거죠. 여기는 중, 소. 이거는 장점이라는 거고, 이거는 단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파 지연 또는 동작 속도. 전파 지연이나 동작 속도는 얘가 가장 빠르다. 요거는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팬아웃. 팬아웃은 우리말로는 출력 분기수라고 번역해요. 출력을 몇 개까지 분기할 수 있냐. 팬 아웃. 자, 팬아웃은 출력 분기수, 영어로는 이제 팬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중, 소, 대, 장점이다. 네 번째, 잡음의 여의도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노이즈, 마진, 노이즈 마진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잡음의 여의도는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장 안 좋아요. 자, 잡음의 여의도는 얘가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지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겠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단점 하나. 그래서 동작 속도는 여러분들이 CMOS가 이 계열보다는 느려요. 이거는 전류 부동력이고 이거는 전압 부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요거 하나 빼고 전부 다 장점이라는 거죠. 장점이다. 그런데 얘는 별로 안 쓰이잖아요. 안 쓰이는 이유가 단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력 많이 먹고 잡음의 여의도는 형편없고 오로지 속도 하나 빠르다는 거 가지고 버티는 건데 그다지 안 쓰일 거야. 그러면은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죠? 이거는 시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특성에 대해서도 하나 물어볼 수 있겠죠? 예, 뭐
요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하셨던 과목들일 거고, 여기는 이제 시험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 재정돈를 하고, 이제 비전공, 뭐 미대나 음대나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니까, 자, 요거 시모스로 만든 IC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유는 좋은 게 많으니까. 여기에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집적도 같은 거는 얘를 따라올 애가 없어요. IC가 뭐죠? 집적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시모스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전력 소모가 왜 그렇게 작은 거예요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자, 시모스는요, 크게 아직 뭐 조금 배우기 전이니까 요거 하나를 한번 가지고, 전력 소모가 적은 이유는 여기가 MOS. PMOS. 그러면 이제 NAT 게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NAT 게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가 온되고 얘가 오프되니까. 그러면 1 들어가면 0 나오는 건 NAT 게이트 맞아요? 서로 반대니까. 자,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ON이 되고 여기가 OFF가 되니까 여기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얘가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ON하고 OFF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OFF되면 하나 ON되고 서로 반대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력이라는 건 뭐죠?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거 아니에요?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게 전력인데, 전류가 흐를 방법이 없는 거야. 그치? 하나가 끊어지면 하나 연결하고, 끊어지면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소비 전력이 0W예요. 그래서 이 시모스에 여러분들이 파워를 한번, 자, 초보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까지는 안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이제 0L쯤에는, 자, 이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스위칭 되면서 과도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변화를 갖는 게 시모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낮을 때는 굉장히 저전력인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많아지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온오프 되는 순간에 과도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때 전류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많이 될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시모스는 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장점인데 뭐 바로 TTL은 어떻게 되냐? TTL은 이렇게 돼요. TTL은 그러니까 뭐 여기 정도에서 본다면은 비교 시점이 여기라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모스가 뭐 무조건 전력 소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스위칭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스위칭 되는 과도적인 상황에서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 소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도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서 요구할 만한 거는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전력 소모라는 거는 전압하고 전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딱 보더라도 벌써 CMOS는 요 PMOS, NMOS를 합쳐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CMOS라 그러잖아. Complementary MOS.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동작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입력이 뭐 딱 변화가 됐을 때 출력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런 겁니다. 아, 그런데 얘는 전압구동력이라고 그랬죠? 얘는 전류구동력이에요. 그래서 전압구동력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입력이 탁 변해서 뭐 출력이 조금 있다가 변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거를 동작속도라고 얘기해요. 전파지연이라고도 얘기해요. 딜레이. 그래서 딜레이다. 그걸 동작속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런 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상한 놈이 하나 만들어졌죠? 요게 뭐냐? IGBT.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인버터에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인버터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UPS에 아주 많이 쓰이는 장비야. UPS가 뭐죠? 정전이 됐을 때 바로 그냥 뭐야. 정전이 됐을 때 바로 전원이 투입이 돼야지 정전됐는데 1초 있다 들어왔어. 그럼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 IGBT라는 거는 여기는 뭐야. 이거 트랜지스터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MOS처럼 그려져 있는 게이트가 인슐레이트드 된 거야. 응? 그래서 이런 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소자의 장점은 또 뭐야? 입력은 무한대 임피던스를 갖고 뭐 그런 또 장점이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동작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분기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개 게이트 출력 단자에 연결해서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는 표준 보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엔드 게이트를 자 엔드 게이트 자 엔드 게이트 어떻게 배웠어? 자, 이게 이제 엔드 게이트를 그린 거죠? 엔드 게이트 하나를 그렸습니다. 엔드 게이트 하나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 있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요런 게 이제 몇 개나 됩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해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냐. 그러면은 요 하나가 구동이 만약에 74 시리즈 여러분들이 IC 많이 만진 친구들은 뭐 74 시리즈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구동하는데 40마이크로암페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맥시멈이요 얼마가 만약에 400마이크로암페어라면은 몇 개까지 달 수 있겠어요? 응? 이게 병렬이니까 40, 40, 40 이렇게 빠지겠지? 그럼 몇 개? 이거의 팬아웃은 10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아웃이 뭔지 알겠죠? 이거 팬아웃이 10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개념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쪽은 아니니까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설계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펜아웃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몇 개까지 연결했을 수 있어요? 이런 컨셉이 펜아웃이다. 그러니까 출력 분기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 단위당 이 정도가 들어가야지 구동이 된다면은, 얘는, 여러분들, 10개가 되는 거예요, 10개. 이게 이제 맥시멈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개 다르면 이제 이게 20으로 줄으면 동작 안 하는 거야. 응? 그럼 펜아웃은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펜아웃이요, 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CMOS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많이 붙여서 쓸 수 있다. 출력에. 그게 뭐냐? 펜아웃이다. 그래서 펜아웃은 출력 분기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펜아웃이 이 정도면 10이 되는 건가요? 10개 달 수 있으니까. 그런데 CMOS는 이거 한 50개까지도 가능해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마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로 동작하다 보면은 막 잡음 같은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잡음의 영향. 자, 그게 잡음이 노이즈잖아요. 마진은 여유도죠. 그래서 노이즈 마진이 뭐 예를 들어서 0.4V다. 그러면은요, 0.4V 이하 잡음에서는 오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노이즈 마진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얼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서는 이런 컨셉이구나 하는 거 정도 아시면 되지. 이게 무슨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요 특성에 대한 거 요 정도 정리하면은 됩니다.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거다. 이유는 뭐 여기 장점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교수가 출제한다면은 요런 거 낼 확률이 좀 있겠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CMOS는 전력이 좀 커진다는 거 정도. 응? TTL은 컨셉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면은, 자, 이제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IC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이오드로 만들 거냐, 뭐 트랜지스터로 만들 거냐, CMOS로 만들 거냐, 이런 건데, 요새는 다 CMOS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비중 있게 얘기하고. 다이오드는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성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에다가 3가 불순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고요. 소수는 전자가 되고요.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죠. 실리콘 사과에다 5가 이런 불순물을 첨가했기 때문에 여기 소수는 전공이 돼요. 그러면은 반도체 전류 흐르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도차, 하나는 전계차. 농도차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가 있고 전계차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어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 상태로 놓으면 농도차가 딱 발생되지? 그러니까 학산이 일어나는 거야. 학산이 일어나서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탁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전자하고 전공이 딱 만나면은 재결합이라고 그러죠.
체결합이 됩니다. 체결합이 되면서요, 여기 요 전자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자를 뭐라 그래? 프리 엘렉트론이라고 그러죠. 자유전자. 이동은 전자만 하는 거야. 전공이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건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짱 하면은 땅땅땅땅땅 전자가 여기에 탁 들어가서 베끼면 여긴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리어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캐리어 없잖아, 그지? 전자가 딱 찼으니까 전공도 없어지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지? 공핍층이라 그래.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게 잘 보니까 이 이온에 의한 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전이 장벽이라고 얘기하죠. 포텐셜 배리어라고 얘기하는 전이 장벽이 만들어져. 장벽이라는 건 뭐예요? 뭘 막아주는 게 장벽이지? 뭘 막냐? 확산을 막아주는 거야. 확산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배리어, 포텐셜 배리어라고 얘기하고, 요 전압이 한 0.7V가 딱 생성이 되면서 확산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그렇지? 확산하려고 해도 전자가 가려고 해도 오지마, 전공이 가려고 해도 오지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 이게 열평형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평형 상태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서 이제 전계를 인가를 해줘야지만이 열평형 상태를 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가하면은 이게 부서지겠지. 이게 부서지겠지. 그러면은 이제 다수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상태냐? 이거를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다이오드 기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꼭 일방통행 표시처럼 그려진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전류 흐릅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걸려 버리면요, 이거는 역방향 리버스,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공핍층이 더 확장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공핍층이 더 확장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D면은 여기가 VR이면은 이 D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한 다이오드가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그린 가변 용량 다이오드야.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요거를 비례 개수로 때리면 요거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용량값이 바뀌는 다이오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역방향으로 쓰는 다이오드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제노 다이오드, 제노 다이오드, 그 다음에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건 역방향으로 쓰는 거야, 다이오드를. 이거 시 이용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 일반 다이오드는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자, 0.7 이상이 돼야지 온대지.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0.7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0.7 이상이 걸려야지 온댄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V
플러스 마이너스 0.7 찍는 거는 0.7 이상이 돼야지 온댄다. 그런 의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0.7이 안 걸리면 온되지 않아.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한마디로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인 건 아는데 그 전압이 몇 볼트 이상 걸릴 때 온이 되는 스위치냐? 0.7볼트 이상 걸릴 때 온이 되는 스위치다. 그래서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만 흐른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7은 이런 전위장벽 때문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가 두 개 달린 다이오드에 대한 거는 뭐 그 라직 쪽에서는 요 정도 컨셉만 있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0.7만 신경 쓰세요. 0.7이다. 자, 이게 다이오드야. 그러면은 자, 이제 트랜지스터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죠. 요거를 다이오드처럼 그림을 그린다면은 요렇게 그려도 되죠. PN 정션이니까. 자, 그래서 예, 여기서 요거를 베이스라고 하죠. 요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스위치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ON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 OFF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OFF로 쓰는 거죠. 자, ON으로 쓰는 방법은 여기도 ON 시켜주고 여기도 ON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ON이 되죠. 두 개가 딱 연결이 되죠. 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Saturation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양단에서는 전압가가 조금 생겨요. 얼마 정도? 0.1V 정도. 요거 기억하세요. 네, 트랜지스터 온대도요 0.1V 정도의 전압가가는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어느 상황에서 온대일까요? 베이스가 이 컬렉터 전압보다 높고 에미터 전압보다 높을 때 온에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오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게 낮으면은 오프, 낮으면 오프죠. 그래서 이거를 컷업이라 그래. 컷업 차단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프예요. 그냥 오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최소한 아까 여기 얼마가 있었지? 0.7V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0.7V 이상은 걸어줘야 되는 거야. 걸어주면은 자, 이제 최소한 0.7 이상은 걸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증폭기로 쓰고 싶으면은 증폭기는 어떻게 쓴다 그러지? 증폭기는 활성 영역이라고 해요. 활성 영역이라 그래서 여기는 순바이어스 걸고 여기는 역바이어스 거는 거야. 증폭기는 알겠어? 증폭기는 여기가 더 높아. 여기보다. 그럼 증폭기의 액티브 리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스위치는 여기가 제일 높아. 그래서 온 탁 하면 온. 이거는 Saturation 리전. 자, 리전에 대해서는 요 세 개는 알고 계셔야 돼. 증폭기가 노는 동네는 요거예요. 증폭기는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 됐어요? 이게 증폭기 노는 동네고요. 스위치는 순방향, 온. 역방향, 오프. 카도. 요 세 가지 리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회로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런 거는 증폭기가 아니잖아요. 스위치잖아요. 자, 그래서 TR은 쉽게 해석을 하면은 다리가
세 개가 달렸다. 응? 다리가 세 개가 달렸다. 다리 세개 달렸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호로 그려줘요. 그래서 요 기호는 에미터에 화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화살 표시를 해준다. 응? 에미터 화살 표시를 해준다. 여기는 컬렉터. 여기는 베이스겠지.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제 온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는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되겠지? 높은 전압 걸으면 온, 낮은 전압 걸으면 오프. 자, 그래서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 자, 전압으로 구동하는 전자 스위치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한번 라지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자, 어렵지 않아요. 접지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자, 접지 하고요. 여기를 이제 입력 변수 A 하나 잡아주고, 여기를 입력 변수 B로 잡아줍시다. 그리고요, 여기서, 출력을, 한번 따볼까요? 출력은, 뭐, 이거, 뭐로 해도 F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되고 Z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게요. 여기 접지죠. 자, 여기가 접지예요. 그러면은 얘가 접지로 연결이 되면은 접지는 0이니까 뭐 만약에 1은 이거라면 0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의 반대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 0이 될수 있는 그거는 여기서 1이 들어가거나 여기서 1이 들어가나 두개 중에 하나만 1 들어가면 접지로 그냥 가버리지 0이 되지. 그래서 A,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양변에 해주면 이게 이제 노아 게이트를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노아 게이트를 설계한 거를 풀 다운 네트워크라 그래요. 여기를 다운 시켜주고 여기는 이제 전원 쪽으로 올려주는 거는 풀업, 이쪽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는 다운. 자, 풀 다운 네트워크로 노화를 설계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내지. 뭐 굉장히 여러분들 골탕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풀다운이 뭔지 알겠어요?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요, 끄집어 올리는 건요, 뭐 끄집어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단자가 세 개고, 단자가 세 개야. 단자. 그러니까 풀다운 반대는 풀업이 되겠지. 풀다운의 반대는 풀업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처음이니까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내가 생략할게요. 풀업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풀업이 되는 거야.
풀업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전원이 여기 나오면은 일이지? 전원이 나오면 일이지? 그러니까 전원이 나오면 일인 거를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거죠. 전원이 나오는 거가 일이다. 자, 전원이 나오는 게 일이 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로는 이 회로를 만약에 설계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기 아니고 응? 여기 아니고 이런 거를 쓰면은 어떨까요? 이런 거를 쓰면은 자, 좀 이게 갑자기 또 뭐예요? 그러지 말고요. MPN, PMP 그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PMP, MPN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PMP, MPN 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PMP, MPN 이게 이제 PMOS, NMOS하고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지? PNP. 이거는 NPN.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자, 조금씩 올라간다. 쌍대 관계예요, 실제로. 그 쌍대 관계다. 자, 쌍대 관계다. 그래서, 쌍대 관계요. 쌍대 관계다. 응? 자, 이제 좀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낮으면 온대지, 그렇지? 낮으면 온대지. 여기 낮아야지 이렇게 온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만 낮으면 온댄다. 자, 두개 중에 이제 하나만 낮으면 온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계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끄집어 올리는 거야. 어디로? 전원으로. 그래서 이거를 풀업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풀업 네트워크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문호강 쓰면은 짱 하고 요거는 끊어진 거는 연결하고 요거는 바꿔주면은 이거는 랜드 게이트를 설계한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떼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쌍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조금 있다가. 그거 하면은 쉬워.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요거야, 스탠다드 한 개.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공부 좀한 친구들만 한번 고민하고, 시험은 요 정도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요? 풀 다운이야, 다운. 그래서 여기서 언제 역 나오게 할수 있어요 하는 거는 두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온대면은 역 나와요. 이런 의미지? 여기다 이제, 양변에 나트 붙여주면은 요거고, 요거가 되니까 이건 노아 게이트를 설계한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병렬 나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보자마자 병렬 낫 노아.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직렬은요. 이걸 좀 지우자 이제.